안녕하세요. 애들 위주로 좀 찍어주세요. 애들 위주로. 저도 저희 대선배님 새끼 엄마. 새끼 사자들 위주로. 새끼 사자라니요. 아니다. 해주세요. 어감 이상하잖아요. 고맙습니다.
네, 안녕하십니까. 삼성라이온즈 퓨처스 감독 정대현입니다. 아무래도 뭐 능력의 차이가 좀 있죠. 아마추어 선수들은 기본적인 뭐 파워나 아니면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좀 프로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. 프로 선수이지만 아무래도 신인 선수다 보니까 기본기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인 뭐 투수면은 송구, 그다음에 야수 같은 경우는 포구나 아니면 배팅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생각입니다. 선수들한테 바라는 거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. 일단은 몸 관리를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, 이 캠프 기간 내에 주어진 스케줄에 부상 없이 나고자 없이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만큼은 좀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팬들에게는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보다는 그냥 제가 주어진 사명을 진심으로 선수들을 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삼성 라이온즈 2군 투수코치 강영식이라고 합니다. 신인 선수들은 저희 구단의 프로그램대로 시스템을 지금 정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. 뭐 프론트와 저와 트레이너 파트가 지금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, 근데 이제 선수들도 잘 따라와주고 그래가지고 좀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좀 우려했던 어떤 부상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선수 한 명 열애 없이 지금 다들 컨디션이 좋아진 상태라서 지금까지는 좀 100%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요. 팬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지금 육선엽, 박준용, 뭐 전민성 그리고 김성경 이런 선수들이 지금 좋은 페이스로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메인 코치의 어떤 이 보직을 받고 좀 걱정이 좀 많았는데요. 근데 솔직히 또 자신이 있었습니다. 어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선수들하고 좀 잘 소통을 하면 좋아진다고 좀 믿고 있고요. 선수들이 좀 생각하는 힘을 좀 기르고 싶었고 그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고,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저는 많이 주거든요. 그래서 선수들이 좀 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트레이닝 파트하고 저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금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나가고 있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선수들이 좀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좋은 정보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뭐 항상 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힘들 건데 또 솔직히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것도 생각으로 하는 것도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고 그다음에 올 시즌 우리가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좀 보답받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삼성라이온즈 퓨처스 타격 코치 강봉규입니다.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고, 일단 기본기가 갖춰져야지 상대하고 싸울 수 있으니까 일단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추는 게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통해서 거기서 상대한테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아직 여기 퓨처스 선수들은 그런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갖춰가는 게 우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노력도 노력,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뭐 연습량 많이 한다, 적게 한다, 그거는 개개인의 핑계나 뭐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자기가 잘하고 싶고 살아남고 싶고 또 그리고 1군에서 좋은 선수가 되고 싶으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.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. 문화가 좀 뭐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어요. MZ세대 뭐 열심히 안 해도 된다,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된다. 그러지만 여기는 승부세계니까, 그리고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데니까 노력밖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삼성라이온즈 화이팅!